지난 2015년 광주 국제 아트페어 도록입니다. 50여 개의 후원단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광주 미협이 낸 보고서에는 후원단체 딱 한 곳에서 1천만 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미협 차원에서 받은 거 없어요? 아, 정말 내가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부모님께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1천만 원 준 거 예의는 받은 것이 없어요. 하지만 당시 아트페어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인사는 다른 단체에서도 후원금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. 제가 받은 것도 두 군데나 있는데 제가 받은 것만 해도 두 군데가 있다. 내가 접촉해서 석권 받았던 것이 두 군데인데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특혜까지 보낸 것으로 내가 확인했고 실제로 확인한 결과 해당 단체는 후원금을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. 저희 회장님께서 후원금으로 이제 입금을 해주신 걸로 300만 원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난해 도록에도 후원단체가 실렸지만 수익 현황 보고서에는 후원금이 아예 잡히지 않았습니다. 수익금을 감추려고 후원금 내역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입니다. 확인된 후원단체가 낸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감춰진 수익금은 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. 정부 보조금을 멋대로 쓴 데 이어 수익금 고의 누락 의혹까지 일면서 광주 미술협회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